내륙 지역을 건조하게 하는 산.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거지. 기후에 관해서라면은 대륙에 내륙 지역에 있어서 기후에 관해서라면 산은 산내기네 산은 산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 근데 여기가 빈칸이었지. 산은 빈칸이다. 산내기네. 그럼 밑에 봐야 되겠지. 그리고 빈칸이 나오고 여기 보면 예시가 나오잖아. 그이 예시 빈칸이 나오고 예시가 나오면은 예시를 보고 일반화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 빈칸 나왔잖아. 그럼 여기 예시잖아. 요걸 보고 일반화시켜가지고 요길 찾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것의 훌륭한 예시가 보여진다. 뭐뭇을 따라? 서해안을 따라서 미국의 서해안을 따라 예시가 미국 서해안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보면은 공기인데 이동하는 뭐로부터? 태평양으로부터 이제 땅 쪽으로 이동하는 공기는 주로 가지고 있다. 많은 수분을 갖고 있다. 그것에. 요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봐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다가 있잖아. 그럼 공기가 일로 가요. 그럼 땅을 만나. 산을 만나요. 산 타고 올라가. 그럼 위쪽에는 공기가 차가워져. 그럼 여기 비가 내려요. 그럼 다시 내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공기가 차가워져. 그럼 비를 내려. 그럼 수분은 거의 다 이때쯤에 없어지지. 그래서 결국 사막화된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보면은 공기, 이동하는 공기, 태평양으로부터, 땅 쪽으로 보통 가지고 있다. 많은 수분을 갖고 있어. 그리고 습한 공기가 이동해. 땅을 따라서 이동할 때 그것은 만난다. 산을 만난다. 습한 공기 땅으로 가, 산과 만나. 그리고 그 공기가, 이동해. 위쪽으로, 산 위로. 그때 그것은 시작한다. 시원해지는 것을 시작해. 위쪽 시원해. 그 공기가 산 타고 올라가 위쪽 시원해져. 그리고 그것은 야기시킨다. 강수. 비를 내린다. 이거지. 그 산의 풍상 측의 강수. 저기 비를 내린다. 그리고 일단 그 공기가 내려가. 반대쪽으로. 산의 반대쪽.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리월드라고 부르는데, 그냥 리월드라고 해야 돼. 이거 몰라 되는 단어야. 풍하추라고, 그냥 반대편이야. 그거라고, 풍하추라고 불리는 산의 반대편으로 이제 타고 내려가. 그것이 잃어버려 왔어. 많은 수분을 잃어버려 왔어. 일단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많은 수분을, 잃어버린다. 이거지. 산 반대쪽으로 내려가. 수분 없어. 그 공기가 계속해. 이동하는 것을. 그리고 나서 만나. 훨씬 더 높은 시리아 네바다 산맥과 만나. 그 공기 이동해서 산과 마주쳐. 그두 번째 상승은 야기한다. 대부분의 남아있는 수분이 여기 목적고 떨어지도록 한다. 공기로부터 떨어지도록 한다. 비또 내린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요게 원인이니까 그래서 그때쯤에 그 공기가 도달할 때쯤에 여기 풍하측 나왔지? 반대편. 여기 도달할 때쯤에, 반대편에 도달할 때쯤에, 그 공기는 극도로 마른다. 건조해진다. 결과는 대문장이다. 그 결과는 대문장이다. 많은 그 네바다주는 사막이다. 그리고 여기 is 썼잖아. 그지? 부분 명사잖아. 그래서 부분 명사 오브 명사일 때 여기가 부분을 나타내는 거면 여기다 수일치하니까 이즈다까지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많은 네바다주는 사막이다. 여기 네바다주 사막.